다리에서 우리 마을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시인 부부가 살고 있는데 그 이 동네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우리한테 풀어주고 그래서 똑같은 풍광들을 자기 에너지로 전부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이제 밝은 사람 여기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무숲 베다 팔면 돈 되겠지 그러면. 시인은 아, 이 나무를 보면서 시가 나올 것이고 그림 그린 사람 그림이 나올 것이고 등등 다 자기 에너지로 표현을 다 합니다. 근데 오늘 이 길을 걸으면서 자기 에너지를 표현해 줄 우리 이성엽 오경숙님을 모셔서 우리 시 한 수씩 듣는 게 어떻습니까? 네. 아 좋습니다. 같이 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네, 시인 이성엽입니다. 제가 지금 베네골에 한 그 10년 정도 됐거든요. 네. 이 아름다운 그 풍경과 벗삼아서 그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인데 여기 와서 제가 그 여름을 소재로 선거 유세에 여름을 소재로 그 글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오늘과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제목은 여름 편지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이제 단풍, 여름 단풍이 나오는데, 단풍은, 은유적으로, 그, 마음에, 그, 각자 마음 속에 있는 단풍을 의미하는 거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름 편지, 이성엽. 가을만이 단풍을 물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소박하게 차려입은 오색의 마음. 나는 어느새 2년 후 시절 속으로 곱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와 함께 한바탕 소나기가 퍼붓고 지나간 산골에는 쓸쓸함이 덧없이 밀려오지만 오늘은 왠지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를 그리워하는 벗들과 오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일을 기다리는 정다운 인연이 있기. 고요와 청목 속에서 여름 단풍으로 곱게 물들어가는 나는 당신에게 향하는 여름 편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여름을 가장 따뜻하게 포근하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낭송가는 그 부인이 오경숙님이 더 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안 하고 내가 안 시켜준다면 그럼 좀 집에 가서 부근을 닦달을 좀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반갑습니다. 이 푸른 오래 이 자연 속에서 낭송을 하게 돼서 좋은 분들과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가 그 평소에 그 좋아하는 시 한 편 낭송해 보겠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에 대하여 김연태.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인연이란 잠자리 날개가 바위에 스쳐 그 바위가 눈꽃처럼 하얀 가루가 될 전 그때서야 한번 찾아오는 것이라고 그것이 인연이라고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통나무 그늘에 누워 같은 하루를 바라보는 저 연인에게도 분명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눈물겨운 기다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렇기에 겨울꽃보다 더 아름답고 사람 안에 또 한 사람을 잉태할 수 있게 하니 그것이 사람의 인연이라고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나무와 구름 사이 바다와 섬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수천 수만 번의 애달고 쓰라린
잔자리 날개짓이 숨쉬고 있음을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인연은 서리처럼 겨울 담장을 조용히 넘어오기에 한겨울에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고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먹구름처럼 흔들거리더니 대뜸 내 손목을 잡으며 함께 겨울나무가 되어줄 수 있느냐고 눈 내리는 어느 겨울밤에 눈 위에 무릎을 적시며 천년에나 한 번 찾아올 인연인 것처럼 잔자리 날개처럼 푸르르 떨며 그 누군가가 내게 그랬습니다. 주거지를 아무래도 서울로는 옮기셔야 돼.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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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오경수님 그 시를 읽는데 정말 그 가슴으로 다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만 가슴으로 들은 게 아니고 요 뒤에 지금 제가 이제 그쳤는데 서울은 계속 제가 울었거든요. 울었고 바람도 지나갔고. 그래서 우리가 고요해지면은 얻을 게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 쓸데없이 많은 생각을 하고 번잡하게 떠오르니까 정말 소중한 것들은 다 놓치고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시간입니다. 아우 작가님 보니까 이 나무가 아주 정말 관광자원으로 참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 머리 조심 이렇게 붙여놓은 거 보니까 좀 보기가 좀 흉물스럽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좋은 기책이 없을까요? 네, 그렇죠. 예. 이 나무가 사실은 원래 이 길 주변에 이 산의 주인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사람이 오면서 어쩌면은 이제 길을 사람에게 양보하는 예. 하게 되었는데, 나이도 있고 이렇게 되었는데, 어쩌면은 이 나무를 보면서, 예. 삶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것도 대물촌데 일단 지나가면서 이렇게 머리가 닿으니까네 이 저 동산로를 갈라주면 양산시에서 이렇게 이제 테마를 붙여놨는데 좀 많이 흉물스럽습니다. 흉물스러워서 예. 다른 방법으로 나무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 관계자하고는 논의를 하고 있긴 한데 예. 좀 아쉽네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 다음에 왔을 때는 우리 작가님의 아이디어가 반영이 돼서 이 나무의 경관이라든지 이 역사 전통도 살리고 또 이렇게 행인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이제 그런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저 담당자 협의를 해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이 육림 학자가 아니시고 이 작가님의 시각에서 이 담쟁이 능굴과 이 나무 이게 기생인지 공존인지 공생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작가님 시각으로 우리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길을 이제 반 정도 왔는데 길을 오면서 쭉 보는 게 정말 일부만 봤는데 그 길 주변에 어떻게 살아라는 메시지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길을 오늘 쭉 걸으면서 그 자신을 보는 것은 내가 누구라면 굉장히 무겁겠지만 우리가 이 나이 되어서 쭉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 그걸 상상해서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쓰는가 하는데 그 이 나무도 보면서 저는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게 지금 떡갈나무입니다. 참나무라고 얘기하는데 참나무에 이렇게 담쟁이가 이렇게 이제 타고 오릅니다. 지금 밑에서 보면은 담쟁이가 주인인지 참나무가 주인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마실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들은 밑에 줄기를 잘라버리고 걷어낸 게 맞습니다. 걷어낸 게 맞는데 이 나무는 그 기꺼이 넉넉한 자기 품을 갖다가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 우리 공생하자 같이 살자고 내어줬습니다. 이걸 보면서 좀 와닿아서 내 삶이
여기에 비해서 조금 윤택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나무를 보면서 참 전해주는 메시지가 많아요. 이게 도처의 서성입니다. 네. 역시 인문학이다, 그죠? 네. 박수! 그리고 요 밑에 보이는 게 예. 이게 장선 마을입니다. 예. 예, 내려가시죠. 내려가시면. 예. 예. 여기 장선 마을인데 그 해봉 장선 설비 대리관 장선 마을입니다. 이 마을 앞에는 성민이 있고 물이 아주 좋고 그것들도 뭐 아주 유명하다는 그 명소를 알려드립니다. 요 생김새가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은 행세를 그 풍수학적으로는 행주행의 지세를 가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배내골이 어쩌면은 냇가에 배나무가 많아가 배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지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보고 느낌이 와서 구전에서 구전으로 전해지는 지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개 말을 오르면서 그 숨이 차면은 빨딱 고개 그 다음에 또 뭐 그 입을 딱 벌린다 딱 벌제 이런 지명들이 많이 있듯이 배내골에는 냇가에 배나무가 많다 해서 배내라고 알려졌는데 조금 더 깊이 가보게 되는 것도 막 그 마을에 네 개 마을의 생김새가 바다에 떠 있는 배의 갑판 같다 해서 행주행의 지세를 가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내골에서 고개를 넘어서 낙동강으로 가는 고개가 있는데 배태고개입니다. 배태고개를 넘으면은 마을 이름들이 산골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포자가 많이 붙었습니다. 처음에 내리면은 한포가 나오고 영포가 나오고 내포가 나오고 그래서 행주행의 지세를 가진 데는 배가 바다로 가지 말고 적당적당하게 표구해서 머물라고 만들어낸 겁니다. 또 서울에 있는 남산이 누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잠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누에가 잘 살아라고 옛날에는 그 들판에다가 뽕나무를 심었고 그 다음에 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잠원이고 잠실입니다. 누에 밭은 잠실이고 누에를 지은 집은 잠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배내골도 어쩌면 행주행의 지세를 가졌다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예예. 여기는 이제 그 장선 아주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그 덕도의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쭉 올라가는 장선리의 사람들의 장마중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은 꼭대기에 그 한피고개라는 고개가 나오는데 통도사 신평장을 가려면은. 그래서 우리가 사는 태봉형은 태봉마을에서 능선을 타고 올라가고 여기서는 여기 올라가고 올라가면 그 고개마루에서는 거진 다 만납니다. 만나는 길인데 그 이 마을에서 오래전에 그 장마중길을 그 조금 뭐 이렇게 복원을 해보겠다 해가 작업도 해서 한 적도 있었는데 어느 어른을 한 분 모시고 이제 이 길을 한번 그 걸었는데 그 젊은 시절에 얘기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장을 가자면 도로가 그렇게 마땅치 않으니까 이 고개를 넘어가는데 새벽밥 해먹고 여기는 주로 많이 나는 게 예전에는 그 밭 작품들이 저 작물들이니까 콩, 팥 이걸 그 자기가 메고 갈 만큼 메고는 이 길을 쭉 갑니다. 가서 고개마루에 올라서면 한 2시간 정도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서서 그 돌아올 때 먹을 밥을 그 바위 틈이나 적당하게 삼배 보자기에다 싸서 나무에다 걸어놓기도 해놨답니다. 하고는 다시 내려가서 그 통도사 절 마당을 지나가지고 신평장에서 이제 그 곡식들을 다 팔고 그 다음에 산촌에 필요한 것들을 사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어쩌면은 제일 반가운 게 어느 할머니를 모시고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제일 반가운 게 이 골짜기 와가지고 친정 안부도 잘 몰랐는데 장터에 가면은 간간이 친정 오라버니도 한번 만나고 친정 산호도 만나는 게 제일 기뻤다. 그리고 그 장판 나오는 그 저 국밥 한 그릇에 그 다음에 자기 남군님도 그 막걸리 한 잔 먹고 사가지고 치기에 짊어지고 왔는데 뭐 이 고개를 넘으면서 그 막걸리 겸에 넘어왔다가 고개마루에서 그 달아놓은 그 밥을 먹고 나머지는 이제 어둠을 타고 이 길을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자식들이 그 장에 가면 이제 바깥에서 사오는 문물들 그러니까 옷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그게 그리워가지고 그 등을
그런 걸 갖다가 사과 안에 여기 들고는 이 길을 이제 그 부모님 오는 길을 올라간 게 이제 장마중 길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이제 바깥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느낌이 어떤가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물건 하나가 얼마나 향수가 깊은가 하는 것들. 어머니가, 아버지가 곡식을 쌀 때부터 내게 노트 한 건, 신발 하나, 모자 하나가 그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저 작곡들을 머리맡에 두고 맨날 있다가 장날이 돼가 갈 때도 갖고 장판에 가져 팔아가지고 올 때도 오랜 향수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물건들은 어쩌면 정말 진한 향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돈 맞으면 맡아가 사고 안 맞으면 그냥 버리고 해서 풍요 속의 빈곤. 진짜 그 풍요롭게 살면서도 그 어떤 가치는 너무 없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그때 그 향수들을 이 장모준 길을 가면서 잠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어디 하시냐고 물어서 내가 갑니다. 진양하시라 하세요. 대내골 트레킹 길을 걷다 보면 꼭 그 저 이렇게 들리게 되는 게 여기가 장선 송림숲입니다. 장선 송림숲인데 그 대내골에서 상당히 많이 알려졌죠. 양산 팔경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장선 마을 한복판을 지나 장선 마을을 지나가는 천 한복판에 있는 숲입니다. 하여튼 문헌에 가면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숲을 옛날 옛 문헌에 보면은 풍치림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풍치림이라고 되어 있고 또 뭐 등등 얘기가 있는데 그 장선 마을이 참 마을은 잘 생겼지만은 물이 지나가면서 마을을 이렇게 훑고 가는 듯한 느낌 들어서 이 마을을 여기에 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을의 기운이 천 물 흐르는 대로 빠져나간다 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숲을 조성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분이 어떤 분이 오래전에 이 나무를 다 베었더니 어느 지나가는 선인이 보고 이 마을, 여기에 숲을 베면 마을이 흉하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마을에 여기 저 숲을 조성해서 이렇게 자랐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풍치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마을을 지키주는 비보 차원의 숲, 비보림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물 한가운데 있고 숲이 괜찮으니까 이용을 하는 양산 팔경으로 정되는 곳입니다. 작가님, 정말 이렇게 우리 식사자리 치고는 아주 명당을 찾아오셨습니다. 예. 이 나무가 아주 경관도 좋고 그런데 이 나무 이름이 있는가요? 이름은 딱히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장선 송림숲에 대표되는 나무입니다. 예. 지금 이 형태를 보면은 수령이 좋게 2-300년은 능이 됐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이 소나무가 계곡이 지금처럼 이렇게 물이 없어가 평온할 때도 있지만 물이 부르면 또 상당히 사납습니다. 자연이라는 게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사나운데 물이 부르면 나무 허리 정도까지 물이 찹니다. 아, 그래요. 여러 차례 순환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라든가 그 이 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시간계가 해서 지금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기부스를 해놨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해놨는데. 아, 그러면 이게 상처를 이렇게 아물게 처리해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 2년 전에 그 시에 얘기해가지고 며칠 만에 들어가지고 앞에 축대를 썼는데 예. 큰 비가 와가지고 다 떠내려갔습니다. 아, 축대를 쌓았는데 예, 다시 유실됐군요. 절실하기는 합니다만은 또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나무가 보면은 정말 고풍스럽기는 한데 이게 줄기가 못 뻗어나가고 저렇게 솔방울을 많이 다는 것은 나무고 사람이고 위기의식을 느끼면은 그 자손 번식을 합니다. 그렇죠. 그 저 역사에도 보면 전쟁이 많이 나면 알을 많이 낳는데 태평성 대에는 애를 안 낳습니다. 이 나무도 보면 그만 스스로 솔방울을 많이 다는 것은 상당히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낀다 생각을 하고 저는 문득 이 나무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민족과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보면 그 강대국 속에서 참 그 얼마나 굳건하게 잘 살아남았습니까? 이 나무도 도랑 한복판에서 이 토끼 전면에 서가지고 많은 그 이렇게 물난리에도 잘 견뎌낸 게 대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우리 작가님을 쭉 되게 이제 동행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 네이밍에 아주 탁월한 역량을 갖고 계시니까 기왕에 이 나무 이름도 아름답게 네이밍 명명하시고 우리 관계기관에서 잘 보호를 해서 아름다운 이 관광 자원으로 유치되도록 다음기회에는 제가 아름다운 이름으로 장명한 다음에 모시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뭐 장명을 간간히 하기는 합니다만 이 나무를 보면은 마땅 이름이 쉽게 떠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영원히 지지 못할 거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양산시 관계자도 이 송림숲에 대한 뭐 애정을 많이 쏟고 있고 해서 그 생각 있는 사람들끼리 좀 더 나은 방법이 뭔가를 또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우리 일행분은 이 나무의 이 장수를 위해서 우리가 박수 한번 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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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요 길이 이제 통도골 들어가는 길입니다. 예. 통도골. 통도라는 것은 돌을 덮겠다는 얘기입니다. 통도, 돌을 틔웠다는 얘기인데 예. 그 베네골 안에서도 이 골짜기를 또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 좀 그런 골짜기입니다. 예.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 골짜기를 도태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도태징. 그런데 도태징 이 어른들은 얘기를 하고 이 골짜기 안에는 예전에 그렇고 그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10여 가구가 살았어요. 여기는 통도골 초입인데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도태진이 그랬는데 그 도태진이가 아마 도터진일 겁니다. 아, 도터진. 예. 그러니까 도터진은 득도를 했다니까 통도 예. 하고 같이 이제 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깊은 골짜기인데 물도 수려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살기가 괜찮은 자리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외부와 단절을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은 아마 뭐 한 두 가구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집이 있습니다. 예. 통도골 가는 초입인데 이렇게 이제 숲도 좋고 뭐 그렇습니다. 예, 이 길도 이렇게 아주 이 산책하기 좋은 또 물론 사색하기 좋은 길입니다. 예, 가겠습니다. 예. 막걸리 냄새 여기까지 나는데요. 아, 먹는데 막걸리. 막걸리 냄새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통도골 입구에 여기 또 예전에 붙어난 켈리가 보이네요. 격려 베네골에 오시려거든. 산수 경치만 보지 말고 그 풍광에 등을 기대고 사는 사람들의 향기도 담아가세요. 아마 베네골에 계신 분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거기도 모락 스나세요?
닮아야 놀자 촬영지. 예. 여기 오래전에 그 방영됐던 영화 닮아야 놀자 촬영지입니다. 그 오늘 사진 끝이 나옵니다. 네, 계곡이 좋아가지고 그 영화 장르 중에서 조폭하고 스님하고 서로 이제 그 길을 누가 키가 강한가를 대립하면서 물속에서 그 얼마나 오래 있는가를 그 괴로웠던 장소입니다. 제네꼴이 워낙 그 자연경관이 뛰어나니까 그런 장소로도 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내리가 보시죠. 예, 이곳이 스님과 예. 조폭. 아, 스님과 조폭이 물속에서 얼마나 누가 오래 있나를 예. 촬영하던 장소로, 겨누던 장소로 여기서 예. 촬영한 곳입니다. 예, 예. 예. 지금은 워낙 가물어가지고 비가 안 와서 물이 조금 예소해 보이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뭐 실록은 여전합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자연은 하나를 앗아가면 하나를 주지 다 가져가진 않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역시 작가님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가물어 물은 되는 대신에 산색이 매우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요 골짜기를 쭉 올라가면은 그 도태정이라는 예. 그 도태정이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요즘 이름으로 도태정, 도태정 그런데 옛날에 이 동네 사슴들은 도태정 그러면 무슨 소리냐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도태진. 아, 도태진. 도태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칭이라는 얘기는 어느 지역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 또 막 서울 사람을 보고 서울진, 뭐 경상도진, 전라도진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도터진 곳이라는 얘기, 도터진 곳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걸 이제 요약해서 그 조금 더 세련된 말로 하는 것은 뭐 통도, 도를 덕했다, 통도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골짜기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골이 또 갈라지는데 골이 굉장히 깊은데 오른쪽으로 오르면 도태정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은 심종대굴이라는 그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굴에도 얽힌 얘기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심등대라는 사람이 여기서 공부를 해가 도를 득했습니다. 도를 득해가지고 축치도 하고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한양까지도 왔다 갔다고 했는데 그 자기가 도를 득하고 나서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양에 다니면서 기교를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에 있는 관비를 농락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궁녀를 농락을 한다든가 이러니까 그게 이제 들통이 나니까 그 관비가 심동대 옷자락에다가 바늘을 꼽아놓고 실태를 달아놨더니 이리 갔다고 그래서 찾기는데 그래서 심동대가 그걸 알고는 그 한양에서 피해가 중국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안동 어느 마을을 지나니까 노모가 새벽에 마당에 비지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그 심동대라는 사람은 하룻밤새 천리를 왔다 갔다 한데 너거는 도대체 아들을 보고 한데 너거는 누워갖고 뭘 하냐 그러면서 그래갖고 되겠나 그러니까 이 심동대가 지나가다가 듣고는 이 노모 아들은 내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자성을 하고 그 이후에는 그 이렇게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는 임진왜란 때 이렇게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을 좀 하고 하다가 그 바들의장 그러니까 여기서 저 단장면에 있는 아불장터 어느 장기스를 지나가는데 노모 한 사람이 심동대를 들고 하는 소리가 그 어느 장터에 가거든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다가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동대가 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그랬는데 어느 장터에 가서 이 사람이 무엇이든 만났는데 그 노모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다가 아들의 고개를 넘어오다가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죽고 난 그 굴에 이 노모가 와가지고 그 굴에서 다시 건조를 했는데 그 굴 안에 들어가면은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하루 먹을 만큼은 이제 쌀이 나왔는데 이 노모가 거기서 이제 심동대가 죽고 굴을 차지하고 공부를 하다가 욕심이 나가지고 쌀을 좀 넣어놨다가 딱대기로 가지고 구멍을 좀 넓혔더니
그 쌀은 안 나오고 물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역사에서는 아니 그 전설에서는 이런 얘기 참 많습니다. 본심으로 살아라. 욕심을 내면은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저 노모도 거기서 쌀이 안 나오고 물이 나와가지고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대굴은 그래 있고 지금 올라가면 굴이 제법 크고 너르게 있습니다. 여기서 한 30분 정도 올라가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길을 따라서 신평장애를 가기도 했습니다. 네. 아직 박스포트 TV 시청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클릭을 당부합니다. 또한 저희 박스포트 블로그에는 다양한 영상이 주제별로 분류 게시되어 있습니다. 블로그는 댓글창이나 자세히 버튼을 누르시면 주소가 표출되며 이를 누르시면 바로 링크됩니다. 감사합니다.